네. 우리 박병창 부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오세요. 네. 네. 자, 지금 미국 상황 안 좋습니다. 네. 어제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지난주에 이제 그런 조짐들이 좀 있었죠. 근데 그것이 어제 하루에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인 흐름 이해 좀 해야 될 것 같고 대응 전략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파월 의장이 상하원 증언이 있었는데 빅드립파적인 굉장히 좋은 내용들을 네.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업 실적들이 굉장히 좋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익실현 매물이 계속 나오면서 지난주에도 하락을 했어요. 미국 네. 3대 시장이. 그렇게 떠온 것은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2분기의 경기 지표와 기업 실적이 픽아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런 가운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우려의 심리가 더 작용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좀 불안한 심리가 깔려있는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전반적으로 좀 확산된다는 뉴스가 점차로 나오다 보니까 그것이 심리적으로 우리가 매물 출회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제 특징적인 걸 몇 가지 말씀드리면 항공 에너지 금융주들이 하락을 주도했는데요. 델타항공, 보잉, 엑슨모빌, 쉘브론 같은 주식들이 약 3% 전후로 크게 좀 하락을 했습니다. 유가 폭락했으니까요. 네, 전반적으로 그렇게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가장 큰 특징 두 가지는 하나는 WTI 선물이 $66까지 떨어졌습니다. 불과 얼마 전만에 $76였죠. 그래서 네, 80달러 갔느니 100달러 가느니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어제 $66까지 떨어졌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OPEC 플러스에서 감산을 줄이는 즉 증산 이게 이제 합의가 되었다는 뉴스가 하나가 있었고요. 아, 증산 합의가 됐어요? 예, 그게 하나가 뉴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확산이 되면 결국은 이제 성장이 둔화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되면서 대표적인 경기 관련 섹터의 그 상품인 WTI가 어제 하락을 한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작년에 팬데믹 생겼을 때 유가 선물 WTI 선물이 물론 수급점 요인에서 그랬지만 마이너스까지 간 적이 있었죠. 마이너스 37달러. 예,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쪽입니다. 이쪽이. 그래서 어제 급락을 한 부분 때문에 정유주나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큰 특징이었고요. 두 번째는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199. 로 끝났습니다. 네. 전일에 비해서 퍼센테이지로 -7.7%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냥 1.2%, 1.3에서 1.2% 정도까지 빠졌다. 뭐 이렇게만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이 국채 채권 플레이어들은 국채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국채 수익률이 이렇게 떨어진 거지 않습니까? 네. 네, 이 부분도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인데 우리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너무 급등을 하면 그러면 이제 긴축으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면서 시장이 흔들립니다. 반대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이렇게 급락을 한다는 얘기는 향후 경기 성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진다는 것이고 경기 둔화에 대한 걱정이 생긴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역시도 시장에서는 악재로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네, 지금 이러한 1.18 정도예요. 네, 이러한 지표들이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것은 시장에 네. 좋지 않은 것이라는 걸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것이고요. 작년에 참고로 작년에 팬데믹 때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0.4 정도였습니다. 0.98인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1% 이상으로 떨어져 가지고 급락을 했어요. 즉 이렇게 제가 작년하고 비교 드리는 이유는 팬데믹이나 아니면 향후 성장성 경기 성장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두 지표라는 거죠. 이 두 네. 지표가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7.7% 급락, WTI는 6.9% 급락하는 그런 현상이 어제 벌어졌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첫 번째 시장이 상당히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2분기의 경기 지표나 기업 실적이 피크가 아니냐라는 논쟁이 계속 있었거든요. 피크아웃 할 거다. 네, 피크아웃 할 것이다. 그래서 뭐 쿨다운, 슬로우다운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바이러스 확산이 된다니까 야 이거 현실화되는 게 아니야? 이런 우려가 시장에 딱 반영이 되면서 어제 하락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이런 심리인 거예요. 어제 달러 인덱스가 92.8까지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화도 1151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요즘에 금이 약간 올라왔습니다. 이런 얘기는 전반적으로 경기에 굉장히 민감한 쪽이 급락을 하고 그리고 경기에 둔감하거나 아니면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쪽으로 자금이 몰려갔다는 얘기는 시장의 심리가 일단 안전자산으로 일단 피하자
일단 피하고 그러고 나서 관망한 후에 나중에 다시 우리가 시장에 참여를 하자라는 시장의 자금의 이동이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이 표현을 일부러 드리는 이유는요. 전 세계 글로벌 자금을 운용하는 대규모 자금을 운용하는 매니저들이나 우리나라 이 방송 다 보고 계시겠지만 펀드 매니저들은 여튼간에 이런 이벤트가 생기면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해가면서 거래를 하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그걸 잘 안 하죠. 우리는 보통 잘 안 하는 편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물론 그들은 본인의 돈이라기보다도 자기 자리를 가지고 이제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하는 거고 이건 내 돈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약간 성향은 다르지만 이들은 철저하게 관리를 해나가면서 거래를 한다는 부분이 우리하고 개념은 약간 좀 다르다 이런 부분도 한번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듭니다. 상대적으로 어제 다우가 2.09% 하락을 하고 S&P 500이 1.59% 하락, 나스닥이 1.06% 하락했습니다.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하죠. 우리 시장도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강하거든요. 네, 이랬던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시장이 좀 불편해졌어요. 전 이제 불편하다는 표현을 지금 많이 쓰는데 시장이 좀 이게 위로 올라갈 것 같지도 않고 좀 수익 내기도 어렵고 이런 시장 좀 불편하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네. 이렇게 불편한 시장이 되면 자금들은 안전자산으로 가기도 하지만 지금 주식에 있어야 되는 자금들은 주식 안에서 가장 안전한 데가 어디냐를 좀 찾게 되거든요. 주식 시장 내에서 안전한데. 예, 그러다 보면은 시가총액 상위에 비테크 위주로 많이 가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쪽이 더 강한 모습을 그동안에 계속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소위 경기 민감주가 하락을 하다 보니까 성장주 또는 그중에 빅테크 시가총액 높은 빅테크 위주로 어제는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요. 버틴 거죠. 네, 버틴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 와중에 플러스 0.07이었습니다. 강보합이었거든요. 이거 왜 그랬냐면은 그 전주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마이너스 4%였습니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게 크게 하라 그랬어요. 애플도 그랬고요.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크게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크게 먼저 하락을 했기 때문에 네. 이들이 어제 하락폭이 작았고 오히려 반등을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쪽이 나스닥이나 이 빅테크 쪽이 상대적으로 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테슬라도 플러스 0.31이었습니다. 크게 하락하지 않았어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마이너스 0.57% 크게 하락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보합권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이크론 반도체. 예, 예, 반도체가 안 빠졌어요? 예. 그 전에 이미 하락을 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좋아서 앞으로는 이쪽이 갈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잘 버텼다. 아, 그렇군요. 엔비디아도 올랐군요. 예, 엔비디아도 올랐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독일 지수를 닥스 지수라고 하죠. 닥스는 2.6% 하락을 했고요. 프랑스의 까크 지수는 2.5% 하락을 했거든요. 전반적으로 미국의 다우존스와 비슷하게 움직였고요. 우연치 않게 제가 차트를 이렇게 쭉 검색을 하다 보니까 그 지수가 어느 정도 빠질지 뭐 향후에 어느 정도 좀 날짜로는 어느 정도 좀 빠질지 사실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추정을 좀 해보기 위해서 차트를 네. 한번 봤더니 닥스 지수와 까크 지수하고 다우 지수가 차트가 거의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보니까 세기가 굉장히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점을 좀 읽을 수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어제 그 하락을 했는데 네. 나스닥은 개파락한 후에 옆으로 횡보하다가 마지막에 약간 반등을 줬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스닥의 차트를 보시면 십자형인데 양봉 십자형을 그렸습니다. 개파락한 후에. 근데 다우는요 빠져가 개파락 후에 더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어제 큰 음봉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 차이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어제 나스닥은 거래량이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크게 거래량이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 이랬다는 얘기는 다우존스 산업지수의 경기 민감주에 훨씬 더 매물이 많았다라는 것을 읽어낼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향후에 당분간은 이런 흐름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이렇게 큰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한 게 언제 있었냐면 6월 14일에 있었던 그 주에 마이너스 3.5% 하락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반동주도 다시 밀리고 그런 모습을 나타냈는데 그때의 20주 이동 평균선을 터치하면서 밑으로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차트를 오늘 아침에 잠깐 살펴봤더니 우리나라 코스피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다우도 그렇고 작년에 팬데믹 급락 이후에 20주 주봉상으로 20주 이동 평균선을 크게 깨고 내려간 적이 없었습니다.
이게 없었어요. 거기 내려가면 다시 반등 주고 내려가면 반등 주고 그랬거든요. 어제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딱 20주 이동평균선에 걸쳐 있습니다. 지금까지. 20주요? 예, 20주 이동평균선에요. 그러니까 주봉으로 보니까 20주 이동평균선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일봉으로 보면 20주 이동평균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 그렇게 과거에 요것을 깨고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요번은 지키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단순한 얘기이고요.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점은 뭐냐면 거기서 반등을 그 전에 주었는데 그 반등을 줄 때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크게 거래량을 실리지 않고 거기서 멈칫멈칫 좀 있다가 며칠간 있다가 주로 봤더니 한 3일에서 4일 정도 추가 하락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거래 실면서 빠진 경우에는요. 그 정도 빠졌다가 다시 터닝을 해서 올라오는 즉 20주 이동평균선을 그 지지라인을 좀 깼다가 다시 올라오는 이런 특징을 좀 보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깼다가 다시 올라올 수 있으려면 힘이 있으려면 뭐가 전제되어야 되냐면 이 당시에 거래량이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큰 거래량이 없어야 되고 이 당시 거래량이 그 빠진 순간에. 날하고 한 3-4일 정도를 예. 네. 거래량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봉 자체도 크게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좀 기간 조정을 약간 며칠간 있다가 다시 반등하는 그런 특징을 보였거든요. 최근에 수개월 동안 그랬습니다. 즉 지금부터 우리가 여기서 이제부터는 좀 방송이지만 말씀을 드리면 폭락 그 앞에 개자를 붙여서 막 이런 식으로 막 던지지 마시고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네? 20주 이동평균선 요 사이에서 얼마나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움직이는지 이걸 체크하는 게 지금 시장의 지수를 가지고 거래하시는 분들이나 지수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는 분들은 이 거래량을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표현을 좀 드리겠고요. 상대적으로 나스닥은요. 20주 이동평균선이 13,800포인트에 있습니다. 지금 지수에서 아래로 약 3.5%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거래량도 없고 그리고 아래로 폭이 더 있기 때문에 나스닥은 다우보다 좀 더 안정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 것들이 시장의 지수에서는 상당히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차트까지 좀 설명을 좀 드리고 그랬는데 왜 오늘은 또 느닷없이 차트를 설명을 드렸냐면 평소에 그렇게 자주 말씀드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시장이 하락을 하면 막 걱정을 막 또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걱정을 할 때 어떤 것들을 중심으로 좀 봐야 되느냐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완전지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나 아까 그 20주 이동평균선 얘기는 이제 과거에 하락했던 상황들 이렇게 쭉 지나고 보니까 한번 이렇게 떨어지고 3-4일 정도는 거래량은 좀 줄면서 크게 뭐 이동 없이 그냥 약간 횡보하는 정도로 한 3-4일 정도를 간다는 거죠? 예, 약간씩 떨어지다가 거래량 없이 떨어지다가 다시 거래량. 양봉을 주면서 올라오는 그렇게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런 추이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부터 잘 봐야 되는 거는 지금 거래량 줄면서 약간 떨어지는 정도인지 아니면 훅훅 더 떨어지는지 아니면 다시 올라가는지를 잘 보면서 그렇죠. 지금부터 어제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여러분 일봉 보시면 거래량을 실으면서 음봉을 발생시켰어요. 네. 근데 여기서 거래량이 계속 늘면서 빠진다.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오랫동안 고생해야 됩니다. 시장이. 이제 그런 걸 보시는 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다. 네네네.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보시면 도움이 될 게 뭐냐면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하고 WTI 차트를 보시면요. 차트를 보시면 이들이 지금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1.19 그러니까 1.2%가 사이 여기 정도 있잖아요. 여기서 1.1% 1% 아래로 떨어진다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위기가 다시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옆에 떨어진다는 얘기는. 그렇게 봤을 때 지금의 정황으로 보면 이게 아마도 어제 7.7%나 급락을 했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급락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이거 WTI도 그렇습니다.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막 급락을 해가지고 이게 76달러 갔던 게 불과 일주일 만에 66달러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60달러 밑으로 막 그냥 항해서 간다. 이런 얘기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얘들이 그렇게 급락을 하는 상황이면 조금 더 우리가 위험하게 느끼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마도 오늘 저녁 미국 시장이나 내일에도 이들은 다시 반등을 시도할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차트를 봤더니. 그러니 이들이 지금 단기적으로 하루 만에 그냥 폭락을 했는데 폭락했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폭락할 거라고 보기보다는 지금 상황에서는 얘들의 반등 여부 그리고 거래라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게 더 보다 중요하다. 지금 시점에서 시황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의 정서에서는 이런 정서입니다. 2분기에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 또는 논쟁이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피크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피크를 치고 이제 실적이 떨어진다는 표현을 하는 게 아니고 실적 증가율의 둔화를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곤란은 가는데 그만큼 못 오른다. 예, 그만큼 못 오른다는 얘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논쟁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그것이 악재로 좀 작용을 하면서 매도가 나왔는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면 변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확산이 되고 피크아웃 얘기가 있는 가운데 우리가 그동안에 걱정했던 테이퍼링이나 긴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한 축으로 또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일방향으로 무조건 한 방향으로 가는 상황은 지금 단기간에 쉽지 않다라고 보시는 게 어떤가. 다만 네, 네. 심리적으로 수급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어떤가 생각을 좀 합니다. 우리 시장 잠깐만 언급을 드리면요. 우리 시장이 어제 코스피가 1% 하락하고 코스닥이 0.2% 하락을 했거든요. 네.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강하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강한 이유는 지금 전체적인 글로벌 시황과 우리 시황을 판단해 봤을 때 지금 외국인들은 지금 환율도 올라가고 있고 이런 상황이니까 외국인들도 당연히 자기네 미국 시장에서 일단 관망 심리와 관리 심리가 작용하는 것처럼 우리 시장에도 매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어저께 3,700억이나 나왔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요. 지난주 말고 지지난주에 옵션 만기일 있을 때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엄청납니다. 그렇게 표현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급락을 했거든요. 지난주에는 어땠을 것 같아요? 비차익 프로그램이 매수였습니다. 순매수였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반등을 한 거예요. 근데 이번 주에 들어서 첫날부터 3천억 이상의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는 것은 전반적으로 글로벌 인덱스 자금들의 위험 관리를 일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어제 코스피의 시가총액 1위부터 3위 중에 딱 세 종목만 올랐습니다. 코스피? 네, 코스피에서 딱 30개 종목 중에 세 종목만 올랐어요. 뭐예요?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SK텔레콤, 한전. 한국 쪽에 세 개만 딱 올랐거든요. 한전은 무슨 뭐 요즘에 전기세 올려준다고. 예, 뭐 저 전기세 요 얘기 때문에 이슈가 있긴 하지만 사실은 SKT나 한전은 우리가 분류할 때 통상 유틸리티라고 분류를 하죠. 네. 시장이 안 좋을 때 좀 올라가는 쪽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뭐 개별 이슈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 그거 빼고 전반적으로 뭐 실적이 좋다든지 아니면 향후에 성장이 좋다든지 이런 거 다 그냥 무시하고 다 빠졌다는 얘기는 전반적으로 프로그램으로 매도를 했다. 즉 시장 전체의 흐름 에서 프로그램 매도가 한 것이지 그 안에 있는 개별 종목들이 뭐 상황이 바뀌었거나 뭐 이슈가 바뀌었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강한 것은요. 지난주에도 코스닥이 강했거든요. 지난주에 코스피가 1.83% 올랐는데 코스닥이 2.24% 올랐는데 지난주에 강했던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LG화학의 2차전지 소재에 10조 정도 투자한다면서 2차전지 소재가 초강세였습니다. 네네네. 이게 이어서 어제도 완전 초강세였죠. 에코프로 뭐. 그래서 에코프로비움이 아까 말씀하실 때 3위 그 자료가 어제 자료인데요. 어제 올라갔고 어제 2위가 됐습니다. 2위 됐어요? 네, 코스닥의 시가총액 2위가 됐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소재가 전반적으로 시가총액이 오르면서 코스닥의 시가총액이 굉장히 올라오면서 얘들이 강세다 보니까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그런 특징을 좀 보이는 거죠. 에코프로는 원래 뭐하던 회사예요? 에코프로비이요? 에코프로비 소재업종입니다. 뭐 무슨 계열사 이런 것도 아니었고 그냥 에코프로 BM이 있고 에코프로가 있고 뭐 그렇죠. 네, 에코프로 예. HN 있고 그렇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 분사한 거고요. 그래서 원래 소재업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에서 이렇게 다 분사한 거고. 예,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또 강한 것은 지난주에 그 아이폰 13 20% 증산한다는 뉴스가 굉장히 중요한 뉴스입니다. 네, 네. 거기 관련되어 가지고 아이폰 관련 주만이 아니고 휴대폰 관련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움직였거든요. 그런 가운데 제가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리면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이슈 중에 하나가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꺾는다라고 표현을 쓰면서 미국이 견제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인텔이 파운드리 4위 업체인 글로벌 파운드리를 이제 인수한다 이런 네네네. 뉴스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뉴스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바이든 대통령이 네덜란드 ASML의 EUV 장비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중국에 수출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렇다는 얘기는 전반적으로 보면은 완제품 업체는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TSMC하고 엔비디아가 지난주에 급락했습니다. 이 세 종목이 대표 종목인데.
그러니까 완성품 기업들은 좀 좋지 않은 굉장히 치열한 경쟁의 국면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완제품 업체들이 이렇게 치열한 경쟁이 되고 그리고 M&A를 하고 그리고 이들이 막 증설하고 이런 상황이 되면 후방에 있는 장비 소재 부품은 좋은 거죠. 이들은요. 기회가 생긴 거죠. 뭐 증설하고 그러니까. 치열하게 그래서, 싸우면 더 좋고. 예, 그래서 네. 그들이 경쟁하는 가운데 수혜를 입는 소재, 부품, 장비에 있는 종목들이 코스닥에 다수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 종목들이 요즘에 보면 좋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2차전지도 가만히 보면요. 2차전지 보면 2차전지의 완성품 업체가 지금 상승합니까? 아니잖아요. 에코프로비엠 같은 거. 소재는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이나 SDI나 이런 게 상승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납품하는 회사들이 더 상승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CATL 이런 게 상승하는 게 아니고 여기 지금 휴대폰도 그렇고요. 휴대폰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습니다. 그래 전반적으로 거기에 있는 후방에 있는 소부장들이 훨씬 더 상대적으로 강하다. 그것이 영향을 받으면서 코스닥이 강한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 뉴스 뭐 제가 몇 가지 하기 전에 지금 시황 말씀드리면서 결론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으니까 제 개인적인 결론을 말씀드려보면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상승할 때 흥분하지 말아야죠. 우리가 모두 다 군중이 흥분할 때 시장의 고점을 만듭니다. 근데 우리가 하락할 때 흥분하면 나는 하락할 때 또 똑같이 상승할 때 흥분하는 것처럼 거기다 하락을 하면 난 밑에다 던지게 되거든요. 사실 지금 던지는 게 맞느냐 매도하는 게 맞느냐 앞으로 이따가 더 매도하는 게 맞느냐는 정답은 사후적으로 있는 거니까 정답이라는 건 없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 흥분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지금 가만히 보시면 어제 경기민감주가 많이 밀렸지 않습니까? 사실 네. 어제만 밀린 게 아니고 최근에 많이 밀렸어요. 경기민감주가. 그럼 이제 경기민감주가 아니고 빅테크나 이제 성장주가 또 변이 바이러스 생기니까 언택트나 이런 게 가는 게 아니냐 이쪽으로 또 쫓아가야 되느냐 이렇게 거래하기 너무 힘든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렇고 중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계속해서 주장하는 바가 소위 구조적 성장주 향후에 성장할 수 있는 섹터들 여기에 있는 종목들의 대표 종목들을 가지고 간다면 시장이 흔들려도 크게 여러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구조적 성장주의 섹터라는 게 어디냐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네. 미국은 빵주가 있는 거고 우리는 BBIG라는 게 만들어졌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중국에서 제가 한두 달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시간에 중국에서 발표해서 3B 비읍을 발표한 적이 있었어요. 중국에서요? 네. 그 비읍이 뭐냐면 첫 번째 비읍이 바이오고 두 번째 비읍이 배터리 세 번째 비읍이 반도체인데요. 이 반도체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 탄탄한 소부장 기업들 여기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로 최근 들어서 새로운 이슈가 되고 아까 뉴스사면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코스닥의 시가총액이 그렇게 변하는 이유는 어떤 것들이 많이 올라와서 그러냐면요. 클라우드, 플랫폼, 얘네들이 많이 올라와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플랫폼 기업들이나 클라우드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묶어서 메타버스 네. 종목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얘네들 종목들이 시가총액이 매서 올라오면서 시장을 떠받치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계속 이슈가 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 ESG 얘기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근데 ESG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ESG 되게 어려워요. 사실 되게 어렵습니다. 네. ESG라고 거의 관련 종목이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그 맨 앞에 있는 E 환경과 관련된 거, 뭐 탄소 국경세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탄소 배출권 관련 주들이 이제 묶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뭐 소셜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거버넌스 관련된 종목들이 뭐냐라고 하면 사실 그렇게 어렵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런 기업적 측면에서 보면은 이런 ESG의 평가 점수를 높게 받으려면 비용이 좀 드는 거잖아요. 기업 측면에서 보면. 뭐 그렇겠죠. 예, 그런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미래에 더 높은 이익이 미래의 성과가 있어야지만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네. 그리고 꽤 오랜 동안 가야 되는 장기적인 플랜입니다. 이 자체가. 그런데 자꾸 우리가 ESG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ESG 등급을 매기고 점수화하고 있고 또 환경 관련해서 탄소 배출 관련해서도 뭐 국제 표준이 뭐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왈가왈부 말도 많고 또 지난번에 EU에서 국경세 한다고 하니까 중국에서 반발하고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럼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을 뭘 해야 되냐? 그러면 우리는 그냥 흐민이 생각을 해보면
맨날 얘기를 하는 게 그 전기차하고 거기 관련되어 있고 뭐 풍력, 태양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 외에는 이 판단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뭘 좀 말씀드리고 싶냐면 저도 스스로 뭘 이거 뭐 도대체 여기서 뭘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봤거든요. 네. 제가 생각한 결론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ESG 관련된 펀드와 ESG 관련된 ETF가 많이 출시가 되고 있어요. 그게 그냥 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요. 펀드나 ETF죠. 예. 예. 글로벌 자금들이 ESG로 자금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투입이 되고 있다고 하고 있죠. 뉴스들이 네.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국민연금에서도 국민연금 전체 투자 자금 중에 일부를 아예 책정을 해서 ESG에 투자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식시장이라는 게 재테크 시장이라는 게 어딘가 돈이 가면은 그쪽에서 수익이 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돈이 어디로 갈지를 판단을 해보면 정말 정말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 찾기가. 그런데 분명히 그 돈은 지금 집행이 될 거니 그 돈이 어디 집행이 될까 생각을 해보면 펀드하고 ETF에 집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특히 미국에는 훨씬 더 이런 글로벌 ETF나 ESG 관련된 펀드나 ETF가 많이 지금 출시가 되고 있어서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골라보시는 것도 지금 이러한 구간에서 상당히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ESG는 뭐 개인들이 그 기업들 일일이 분석하기도 쉽지 않고 하니까 예, 예. 네, 그렇게 펀드나 ETF 쪽도 한번 살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그러니까. 수 있겠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네. 자, 그럼 어떻게 오늘도 하시죠? 예, 우리 네. 박병창 부장님과는 아, 요 정도. 흥분하지 말라는 거죠. 떨어지든 올라갈 때나 내려갈 때나. 흥분하면 손해 본다. 자, 오늘 박병창 부장님과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3프로TV 애청자 여러분. 저희가 이번에 보너스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매매 기술을 수강하시다가 궁금했던 점 있으시면 질문해주세요. 여러분들의 질문 중 우수한 질문을 추려서 저희가 성심껏 노하우를 담아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은 강의로 찍어서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혹은 박병창 부장의 매매 기술 강의를 구매하신 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